한국을 대표하는 전통 문화 콘텐츠가 미국 뉴욕에 전해졌습니다. 한국 불교 문화사업단은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국 문화관광 페스티벌 행사에 참가해 템플스테이와 사찰 음식 홍보 부스를 운영했고, 사찰 음식대가 정관 스님과 직연 스님의 시연 등이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3일 저녁에는 뉴욕 체프리아니 이벤트홀에서 유엔 대사를 비롯한 각국 대사와 영사, 관광업계 관계자 등 350여 명이 참석한 사찰 음식 만찬도 성황리에 열렸다고 불교 문화사업단은 전했습니다. 또 환영회장에서는 청태천 연꽃차와 사찰 부각을 선보였으며, 본식에서는 여름 채소 겉절이를 비롯한 다양한 사찰 음식에 이어 후식으로는 흑임자 약과와 천진한 발효차 등이 제공됐다고 설명했습니다.